안녕하십니까. 8.15 광복 74주년과 건국 71주년을 맞이하여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에서 발표한 문재인 하열을 촉구하는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의 성명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하열을 촉구하는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의 성명서. 해군사관학교 출신 예벽장교 구국동지에는 8월 15일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을 맞이하여 망국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해사 구국동지의 깃발을 들고 구국의 전선에 분연히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왕조가 세국정책으로 변하는 세계정치를 읽지 못하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허송세월을 하면서 국력을 키우는 데 소홀히 하다가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00년이 지난 오늘날 무능과 외교 참사로 나라를 빼앗긴 고종을 연상케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로 친중 반미 정책을 추구하여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볼 때 1945년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지역 연합국의 승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광복 이후 우리는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박사를 건국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며 그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였고 6.25 전쟁을 치른 후에는 미국을 어렵게 설득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당군 이래 처음으로 국민들이 관항과 굶주림으로부터 탈피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산업화를 일군 후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우파 정권들에 의해 선진국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기적의 역사는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벨트가 우리의 안보를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였기에 미국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6.25 남침으로부터 최근까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설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 집단을 주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1년 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서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방위태세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망동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북한 집단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신행 잠수함 건조, 신행 미사일 및 장사정포 시험 발사 등 무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분야 합의서는 헌법에 배치되면 물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권력 집단의 사문서 수준이기에 적각 폐기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여적지에 해당하기에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권력을 쟁취하자마자 헌법조항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 시도를 하였으며 역사에서 몰락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함으로써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의 위상을 단 2년 만에 망가뜨렸습니다. 또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110여 명의 전정부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의 주요 포스트에 종북 전체주의자들을 대거 포진시켰고 민노총의 지배에 있는 다수의 언론은 정권의 부하내동하여 정권의 나팔수 역할만 하고 있기에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는 헌법만 개정하면 사회주의와 고려 연방제가 달성된다는 우려와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기에 시도하려던 개헌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총선에서 견선 확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반일 선동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일 간 경제전쟁 끈을 상고해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트럼프, 아베와 함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시하는 뉴욕 정상 오찬에서 일본은 동맹이 아니라는 직설합법으로 정상 간 대화에서 상상을 초월한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05년 노무현 정권 시 문재인 본인도 참석한 위원회에서 이미 정리되었던 강제징용권을 다시 들추어내어 국가 간 체결한 협약을 파괴함으로써 일본과의 경제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근자에 와서 한일 간 경제전쟁 진행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상류 12척을 언급하고 그 주고라는 자는 스의 맹산이란 글 읽기의 깊은 뜻을 폄훼하는 가벼운 입놀림을 하고 있습니다. 은강챙심 성웅 이수진 장군을 이들이 해제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군의 어록과 그분의 충정어린 식기를 더럽히지 말기를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 걸기하여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우방도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중한 우리 삶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정권을 하루빨리 퇴출시켜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어갈 수 있으며 우리 후대에게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뭉쳐서 싸우고 이겨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2019년 8월 15일 해군사관학교 구국 동지회 일동 감사합니다.